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아랍어 기출문법 재밌게 쉽게 배워봐요. 오늘은 아랍어 형용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사진을 보세요. 명사, 형용사 있어요. 베이톤, 케비론. 베이톤, 집. 케비론, 큰. 오른쪽부터 읽어요. 베이톤, 케비론. 아랍어 형용사는 명사 뒤에 와요. 형용사는 명사의 성, 소, 격, 한정 상태 부분에서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이톤 마지막이 탄윈, 베이톤. 그럼 형용사도 똑같은 성, 남성, 그리고 운 비슷한 표기 가지고 있어요. 베이톤, 케비론. 따라하세요. 베이톤, 케비론. 큰 집. 그럼 이제 아랍어 형용사 몇 가지 배워봅시다. 여기 보시면 남성형 형사도 있고 여성형도 있어요. 남성형 형사가 여성형으로 바꾸려면 다마르보다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큰, 큰 아랍어로 케비론, 케비론. 여성형 케비라톤, 톤 추가했어요. 케비론, 케비라톤. 작은, 서기론, 서기라톤. 서기론, 서기라톤. 짧은, 커시론, 커시라톤. 다시, 커시론, 커시라톤. 키가 큰, 큰. 타윌론, 타윌라톤. 타윌론, 타윌라톤. 많은, 케시론, 케시라톤. 케시론, 케시라톤. 적은, 칼릴론, 칼릴라톤. 칼릴론, 칼릴라톤. 아름다운, 제밀론, 제밀라톤. 제밀론, 제밀라톤. 새로운, 제디돈, 제디다톤. 제디돈, 제디다톤. 오래된, 커디몬, 커디마톤. 커디몬, 커디마톤. 먼, 바이돈, 바이다톤. 바이돈, 바이다톤. 그럼 이제 배웠던 형사들이 예시로 배워봅시다. 예시를 보고 저를 따라하세요. 큰 집, 베이톤, 케비론. 베이톤, 집, 케비론. 형사가 뒤에 나와요. 베이톤, 케비론. 작은 집, 베이톤, 서기론. 베이톤, 서기론. 명사가 남성, 형사도 남성. 케비론, 서기론. 사아톤, 케비라톤. 사아톤, 케비라톤. 큰 시계. 사아톤, 서기라톤. 사아톤, 서기라톤. 작은 시계. 명사가 여성 명사예요. 형사도 여성형이에요. 칼람은 타윌론. 칼람은 타윌론. 큰 연필. 칼람 연필. 큰 타윌. 칼람은 타윌론. 짧은 연필. 칼람은 카시론. 칼람은 카시론. 마스타라톤 타윌라톤. 마스타라톤 타윌라톤. 큰 지배자.
مسطرة قصيرة. مسطرة قصيرة. 짧은 지배자. حذاء. حذاء. حذاء은 남성 명사예요. 새로운 신발. 히다운 제디둔. 히다운 제디둔. 오래된 신발. 히다운 거디문. 히다운 거디문. 자동차. 자동차는 여성 명사예요. 사이야라툰 제디다툰. 사이야라툰 제디다툰. 오래된 자동차. 사이야라툰 카디마툰. 사이야라툰 카디마툰. 아름다운 새. 새는 남성 명사예요. 우스푸른 제밀운. 우스푸른 제밀운. 우스푸른 새. 제밀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녀. 빈톤 제밀라톤. 빈톤 제밀라톤. 그럼 이렇게 아랍어 형용사 파트 1 배웠어요. 그럼 다음에 아랍어 형용사 파트 2 배울 거예요. 슈크란. Thank you.